깔치 한 마리. 자, 깔치 두 마리. 세 마리. 깔치 네 마리. 깔치 다섯 마리.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진해에 있는 바닷가입니다. 제가 바닷가에 왜 왔냐면요, 제가 취미로 낚시를 한 번씩 하는데 오늘은 깔치 낚시를 가려고 이렇게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뭐 지금 거창에 바쁘기도 하고 그렇게 한데 하루 시간 내서 나왔는데, 저는 깔치 낚시는 이렇게 자주 다니진 않고요, 한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그냥 조금 먹을 정도만 잡기 때문에 좀 잘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깔치 낚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포인트에 도착했는데요. 지금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지금 멀미 약을 먹었는데도 조금 멀미 오는 느낌 나요. 근데 이제 깔치 잡으면 아마 멀미가 안 오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채비하고 또 이렇게 지금 다 던져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너울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또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깔치는 1년에 한 번 정도, 작년에 처음 가고 그리고 올해 또 처음 가기 때문에 태어나서 두 번째 깔치 가기 때문에 또 완전 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외출 하시면은 뭐 10단까지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저는 잘 못하기 때문에 8단으로 하고요. 또 만약에 또 움킴이 많다 싶으면 단수를 좀 줄여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깔치 낚시는 알다시피 좀 가지줄이 길기 때문에 좀 옆에 사람하고 움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되게 짧게 했고요. 일단은 좀 피해를 안 주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만에 깔치 낚시를 하기 때문에 꽁치 포떠는 거라든가 또 뭐 채비 이렇게 먹는다든가 이런 게 되게 지금 어색합니다. 그래서 좀 계속 좀 하다 보면은 조금 빨라질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 나름의 실력을 하기 때문에 욕심내지 않고 좀 천천히 안 다치게 안전하게 한번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넣자마자 지금 시각이 6시 46분, 50분이 다 돼가거든요. 이제 지금 해는 짙고 좀 이제 바람이 불기 때문에 날씨가 덥지는 않아요. 하지만 너울이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멀미약을 두 개 먹었어요. 저도 웬만하면 멀미 한 번 정도 먹으면 괜찮은데, 오늘 멀미가 조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멀미를 안 해야 깔치 낚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멀미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깔치 낚시를 혼자 나왔는데, 옆에 이제 이쪽 분하고 이쪽 분 두 분이 좀 연세가 많으시고 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만나가지고 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폐만 좀 안 되면 좋겠는데, 조심해서 한번 알려주는 대로 하고 또 뭐 조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는 깔치를 이렇게 많이 하고 싶진 않고요. 사실 깔치 하는 목적이 뭐냐면, 저는 두 종류 낚시를 많이 합니다. 뭐 문어라든가 한치라든가 뭐 갑오징어 주꾸미를 하는데, 깔치는 제가 한번 가는 이유가 뭐냐면 어머니 아버지가 거창에 계시지만 예전에 냉동된 걸 깔치를 사 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깔치도 많이 드시기 때문에 막 한 박스 대기로 사가 드시는데, 냉동된 깔치를 먹었을 때 좀 퍼석한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잡아가지고 이제 드렸는데 먹어보니까 저도 진짜 맛있었고 어머니도 너무 맛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깔치를 한 번 정도 지금 이제 출조하려고 계획을 잡고 왔는데, 오늘 좀 약간 너울이 심해가지고 좀 힘들긴 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가 좋아하시기 때문에 좀 힘들어도 참고 깔치를 한 번만 하니까 한번 많이 잡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열심히 잡아 볼게요. 자, 저게 보이진 않지만 지금 입질이 왔어요. 푹 이렇게 한 느낌. 이렇게 한 마리 정도는 지금 물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옆에 조사님들이 일단은 감지 말고 가만히 두래요. 그냥 가만두고 이제 많이 좀 물면은 쿡쿡 쳐박는다고 일단 두랍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은 선배님들 말을 당연히 들어야 되니까요. 때린 지 한 15분 이상 된 것 같거든요. 한 마리는 있을 것 같아요. 돌려볼게요.
저는 깔치를 뭐 잘 안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서툽니다. 서툴어서 자, 한 발이 물었거든요. 올라오네요. 올해 처음 첫 깔치, 작년에 이어 첫 번째 깔치를 잡았습니다. 한 3지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첫 깔치입니다. 두 번째 한번 이제 건져 볼게요. 올랐습니다. 자, 두 마리. 자, 세 마리 잡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내렸는데 세 마리 올라왔네요. 세 마리 왔으니까 다시 미끼를 끼고 내려 볼게요. 미끼는 다 꼈고요. 다시 내리도록 할게요. 자, 다 내렸습니다. 아까는 방금 올린 거 세 마리 올렸을 때는 이 8단 했을 때 중간 정도에 지금 다 입질이 와가지고 물었기 때문에 다시 아까 같은 수심에서 똑같이 내렸습니다. 이렇게 거의 3지급 정도의 3마리가 올라왔습니다. 한 번에.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데요. 지금 입질이 왔어요. 입질이 와가지고 방금 내렸는데 입질이 와가지고 지금 다닥 하는 그런 느낌이 옵니다. 양쪽에 계신 조사님 두 분이 입질이 오더라도 그냥 뺏더랍니다. 저희 뭐 정답은 없는데 어찌보면 거기 편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냥 놔둘게요. 놔두면 걔들이 이제 깔치가 왔을 때 계속 먹을 수 있게, 괜히 입질 왔을 때 감고 이러면 묵는 중에 내가 올려버리면 이제 걔가 도망가기 때문에 그냥 놔두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선배님 말씀을 한번 듣도록 할게요. 태영아 낚시가자에서 미끼 쓰는 방법을 뭐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주셨더라고요. 저도 낚시한 지 1년 되노니까 사실 미끼 쓰는 걸 사무장한테 배웠는데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영상을 한 두 번 정도 봐가지고 지금 실전에 쓰고 있는데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렇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작년에도 배웠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깔치 낚시할 때는 옆에서 조사님이 이렇게 올려서 깔치를 빼고 이렇게 하는 중에 제 낚싯대 같이 올리버리면 지브가 깨지기 때문에 옆에 조사님이 이제 물고기 올리고 그리고 미끼 달아서 내려오는 다음에 그때 이제 안정이, 낚싯대가 안정이 되면 그때 제 낚싯대를 올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깔치 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사람 올린다고 나도 같이 올리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대요. 그래서 좀 잘 맞춰가지고, 박자를 잘 맞춰가지고, 엉키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면 지금 입질이 왔어요. 왔는데, 일단 한 마리는 걸리는 것 같은데요. 일단 들어보면 느낌이, 이제, 아까 제가 요번에 올리면 세 번째 올리거든요. 세 번째 올릴 건데, 두 번째 들어 올렸을 때는 이제 세 마리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무겁더라고요. 요번에도 들어보면, 약간 무게감, 낚싯대를 들어올 때 무게감으로 한 대충 몇 마리 잡는 거 좀 느낌이 한 마리 이상은 온다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파도 보이시죠? 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물벼락 맞기도 하고요. 와, 지금 오늘 진짜 날씨 장난 아니에요. 와, 너무 힘들어요 지금.
멀면 아니었으면은 네, 들었습니까? 진짜 이 낚시 지금부터 앞에서 다 날라옵니다. 뒤로 일단 다 먹었습니다. 지금 멀면 안 먹었으면은 낚시 못할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지금 멀미 저 파도가 너무 너울이 심해요. 이렇게 좀 잡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와. 조심할게요, 선배님. 네. 조심하세요. 네. 자, 현재 들어 올려 볼게요. 자, 들어 올리겠습니다. 아, 한 두 마리 정도? 한 마리에서 두 마리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방요. 첫 번째 방고. 두 번째 방고 갑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방고. 네 번째. 네 번째 한 마리 있네요. 나도 보고 있다. 아. 다섯 번째. 또 세 마리. 세 마리입니다. 네 마리. 오,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올랐습니다. 다섯 마리. 자, 지금은 다섯 마리 올랐습니다. 다섯 마리. 아, 수심은 아까 전에 지금 방금 세 번째 올렸는데 다섯 마리 잡았거든요. 수심은 아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간 부분에 물을 주었기 때문에 똑같이 53m 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리는 중에 입질이 와가지고 나는 또 옆에 사람 걸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내리는 중에 입질이 와가지고 막 물고 있네요. 자, 저기 보십시오. 저기 입질. 와, 어마어마하게 팍팍팍 치고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요번에 다섯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계속 입질 오기 때문에 옆에 조사님 두 분이 이제 올리고 나면 제가 바로 그것도 올릴게요. 지금 널도 치고 멀미가 좀 있긴 한데요. 많이 잡으니까 그렇게 또 멀미가 좀 싹 가는 것 같아요. 뭐든지 고기가 안 잡히면 멀미가 오고 또 고기가 잘 잡히면 그 어떤 멀미까지도 싹 사라집니다. 자, 보이시죠? 조릴 때 쿡쿡쿡쿡 지금 치고 있어요. 쿡쿡쿡 쿡쿡쿡쿡. 오, 파도. 와, 파도세요. 파도. 와, 아, 이거 보니까 고등어 같아요. 고등어. 고등어 옆에를 툭툭 치는 건 고등어 같은데요. 자, 네 번째 이제 올려볼게요. 오, 묵직한데요. 와, 여기 다섯 마리 이상이다. 다섯 마리 이상. 자, 첫 번째 꽝. 두 번째. 두 번째도 꽝이네요. 세 번째. 세 번째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오. 역시 고등어. 고등어일 줄 알았어요. 고등어. 짧게 올 때 고등어 맞는 것 같아요. 어씨, 고등어 또 들어왔네. 아, 고등어 두 마리. 뭐야, 고등어 세 마리 왔네요, 또. 아, 세
세 마리. 입질이 짧게 오더만은 그게 고등어였나봐요, 고등어. 자, 깔치 한 마리. 자, 이번에는 고등어. 고등어 올라가지고 고등어 세 마리에다가 깔치 한 마리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입질이 짧게 올 때는 고등어가 맞는 것 같네요. 아까도 어제도 아까 옆에 조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질이 짧게 딱 올 때는 고등어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게 맞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깔치 한 마리, 고등어 세 마리를 잡았습니다. 사장님, 저 올릴게요. 지금 물고기 올라와갖고 올립니다. 물고기 와서. 아까 내린 수심층에 고등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수심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m 정도만 더 올릴게요. 아까 전에는 53이었는데 한 48 정도나 올려서 할게요. 아, 또 고등어가 또 올라오네요. 옆에 조사님도 고등어를 잡으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심을 아까 53m의 수심을 맞췄는데 한 5m 올려가지고 48m에 한번 맞춰놨습니다. 일단은 이제 고등어가 안 올라야 될 텐데. 조금 자 지켜볼게요. 이렇게 밑으로, 배 밑으로 내리는 걸 수제비뜨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낚시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낚싯줄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또 내리자마자 입질이 왔습니다. 너만 물고 아유, 정신없이 바쁘게 합니다. 오늘 너만 많이 없었다면 조금 편할 텐데 오리 너무 심하니까 멀미는 없어요. 지금 약을 두 개나 먹어서 멀미는 없는데 좀 막 자리가 배가 흔들리니까 몸을 좀 가누지를 못하겠네요. 그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자, 처리대 보이시죠? 제가 올랑하면서 푹푹푹 이렇게 내리면 계속 입질이 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깔치를 잡았을 때 아래쪽 꽁돌 가까이에서 뭐 세 마리 네 마리가 물었다면 수심을 좀 내리는 게 맞고요. 반대로 낚싯대에 가까운 바늘 쪽에서 한 세 개에서 네 번째 물었다면 그때는 수심을 조금 올려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수심을 체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낚시를 좀 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알아요. 저도 저 역시도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한번 하고 올해 두 번째 하는데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수심을 맞춰가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10시 28분이네요. 10시 28분. 한치도 그렇지만은 깔치도 보통 4시 전후. 근데 오늘은 날씨가 이제 새벽 넘어가면서 날씨가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일찍 이제 입항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그건 확실치 모르겠고 날씨 봐가면서 그렇게 이제 입항을 할 것 같아요. 방금 고등어 떼가 들어와가지고 통치를 쓰니까 애들이 고등어가 많이 무네요. 그래서 선장님이 깔치를, 아깝지만은 깔치를 쓰라고, 그래야 결과적으로는 깔치를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3지 이상 다 올랐기 때문에 좀 아깝긴 하지만 나중에를 위해서 깔치를 많이 잡기 위해서 깔치를 썼습니다. 지금은 깔치 미끼만 8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내려가다가 이렇게 소리대가 쑥 내려가다가 슉슉, 소리대 내려가다가 슉슉 이런 식으로 되고 있거든요.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몇 번째 하다 보니까 입질이 오는 게 고등어인지 깔치인지 조금 감은 와요. 자, 깔치 한 마리. 자,
깔치 두 마리. 세 마리. 깔치 네 마리. 깔치 다섯 마리. 네, 다섯 마리가 올라왔네요. 이거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하는 말인데, 저도 시골 농사 지면서 취미가 없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 할 때 농사 짓기 전이죠. 축구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일주일에 밤에 한 세 번 정도 진짜 축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아기가 태어나고 나부터 육아에 좀 신경을 쓰다 보니까 축구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끊고 애가 클 때까지 지금 계속 키우다가 몇 년 전부터 어느 분이 이제 예전에 직장 같이 다니는 분이 취미 활동으로 해가지고 빨리 낚시를 해보라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낚시를 시작하게 됐어요. 깔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이제 생애 처음으로 한번 해보고 그리고 올해 두 번째 지금 깔치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잘은 못해요. 잘은 못하는데 조금 조항이 다 좋을 때, 전체적으로 조항이 좋을 때 이렇게 와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조금 못하더라도 조금 많이 잡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전 한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낚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 낚시를 해가지고 이 잡은 어종을 이제 집에 부모님과 이제 가족과 뭐 친척과 이렇게 나눠 먹으니까 취미 활동도 하고 싱싱한 것도 먹게 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미 활동으로 낚시를 배운 거는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취미 활동이 없다면 좀 여유가 되신다면 이런 낚시 종류를 좀 배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한 50분 됐거든요. 50분 됐는데 한 20마리 정도 지금 잡은 것 같아요. 무겁습니다. 아마 4마리 이상은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말이 왔습니다. 자, 두 마리. 세 마리째는 고등어네, 고등어. 밑에 또 고등어 같아, 고등어. 어우, 어우. 오우, 시큼했네요. 자,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6마리. 6마리 골랐습니다. 깔치 낚시를 많이 나와보진 않았지만, 조금, 문어라든가 한치 이런 것에 비해서 조금 바빠요. 또 묶고 나면, 이제 낚시 던지고 나면, 또 생미가 없으면 썰어놔야 되기 때문에 계속 좀 바꿉니다. 오늘 사이즈가 대체적으로 3G급 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다 하면 안 되지만요, 나중에를 봤으라도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으니까 깔치 요걸 조금 작은 거 이런 거는 홀을 떠가지고 미끼를 쓸게요. 오늘 지금 10시 반 정도 됐는데요, 요번에만 올리는 영상만 올리고요, 이제는 촬영은 그만할게요. 깔치가 계속 지금 잘 올라오기 때문에 영상은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조항 사진하고 이런 것만 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영상만 잘 보세요. 잘 잡혔을 것 같습니다. 역시 스타터 여기는 없네요.
자, 한 마리 왔습니다. 한 마리. 자, 두 마리. 배에 걸린 배. 배에 걸린 배. 두 마리. 자, 세 마리. 마지막 세 마리 온 것 같아. 세 마리네, 세 마리. 자, 영상은 요거까지 하고요. 나중에 다 잡으면, 그때 조항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10시 한 50분이 되었는데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하고, 나중에 많이 잡은 거, 그리고 그 다음 시골에 가서 또 손질 하는 거, 요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3시 반 돼서 잡은, 깔치 양이고요. 고등어도 한 10마리 정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사이즈는 3지 4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마 4시쯤에 철수한다 하니까요 이제 뭐 마무리 좀 한 30분 다음에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자, 방금 거창의 시골에 저희 어머니 집에 왔거든요. 이제 깔치 손질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고등어도 한 20마리 정도 많이 잡아가지고 고등어 손질 좀 하고 이렇게 합니다. 고등어 보세요, 완전히 와. 크다. 나도 그 깔치 먹을래, 고등어 먹을래 하면 나는 고등어 먹어. 고등어. 고등어 뼈도 없고 좋아서 이렇게 하지. 띠가 띠가 많이 없어. 애들 주면 조카들 주면 된게. 고등어가 없어갖고 심어오면 해줄라 큰게 없어갖고 바로 바꿔. 자, 이제 고등어는 어머니가 손질하고 깔치는 제가 이제 손질하다가 어머니 같이 할게요. 어머니하고 깔치 손질하고 있는데요, 이 끝이 없네. 끝이 없어. 아이고, 엄청 많아가지고 저기도 지금 이렇게 엄청 많아. 엄청. 그래도 손질해 놓으면은 나중에 먹을 만큼 손질해 놓고 이렇게 조금씩 내 먹으면 되니까 처음에 고생하더라도 손질해 놔야죠. 깔치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요거는 구이용, 요거는 김장할 때 넣는 양념용으로 쓰고, 그리고 여기 깔치 머리하고 꼬리는 젓갈, 그렇게 나중에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깔치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